참.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그거 왜 저한테 얘기해? 정영진 축의 매불쇼. 자, 판사 출신입니다. 신중권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신중권입니다. 네, 네. 자, 그리고 검사 출신입니다. 오선희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선희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대법원에서 이제 종교적 신념의 양심적 배역 거부를 이제 무죄로 이제 취지를 해가지고 저기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러면 이 종교적 신념 말고 종교 빼고 예, 비종교적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이냐는 문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판결은 뭐, 대법원 판결은 뭐냐면 그러니까 1, 2심에서 다 유죄로 판결했어요. 왜냐하면 뭐라고 주장했냐면 야 이렇게 격리시켜가지고 하면서 최저임금 주는 거는 조금 불합리한 거 아니냐는 취지로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재산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유죄를 선고했어요. 아, 그러니까 병역 대상자가 예. 아, 이거 뭐 최저임금도 안 주는 거 이걸 내가 들어가라고 예. 이건 말이 안 되지 나는 못 가지 예. 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거는 대법원에서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대법원에서 뭐 어떻게 했냐면 이걸 파기하면서 뭐, 어떻게 했냐면 그 진정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전혀 하지 않았다. 아, 그러니까 진정하게 뭐 마음에서 우러나서 어떻게 형성됐고 이것들에 대한 판단이 선행돼야 되는데 네.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은 판단이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어떻게 판단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처음으로 이제 그 양심적 비종교적 신념의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거라 볼 수 있거든요. 아. 그러면 어떻게 판단할 거야? 종교는 쉬워. 그렇죠. 사실상. 맞아. 왜냐하면 종교의 자유 중에는 이제 종교 활동의 자유가 있어서 네. 종교 활동하다 보면 어떻게 이제 형성되고 있는지가 보이기도 하고 네. 어떻게 활동했는지가 그동안 정황이 다 있을 거 나와 있는데 네. 이게 비종교적 양심적 병역 거부 같은 경우에는 내심의 의사란 말이에요. 내심의 그렇죠. 마음속에 있는 건데 그걸 들어보려 네. 드려내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 제발 말 좀 바꿨으면 좋겠어. 양심적 병역 거부가 뭐야? 그러니까 그렇죠. 누군 양심이 없어서 간다? 자의에 의한 병역 거부. 나 이건 인정. 아, 그거 인정. 자의에 의해서 병역 거부를 한다 뭐 그거 있을 수 있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라니.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이야? 아. 간 사람 양심이 없나?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양심은 그냥.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용어 자체가 이게 반감을 불러 일으켜요. 네. 그러다 보면 이게 어떻게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냐면 그러면 종교에 따른 신념에 따라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는 사람들은 많이 인정될 가능성 높은데 네. 그 반면에 비종교적인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상대적으로 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요. 왜냐하면 내심의 것을 드러내 보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 신념의 깊이가 똑같을지언정 예. 그거를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종교가 갖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거의 막 재판부 그러니까 판사한테 맡겨놨어요 지금은요. 진정한 것인지를 네가 판단하라고 그러는데 판사가 무슨 과신법 있는 것도 아니고 아우 쟤는 진짜인 것 같아 이렇게 판단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예측 불가능하죠. 불가능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비리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연관되기 때문에 모든 기준은 아주 명확해야 되는데 누구나가 수긍 가능해야 그렇죠. 되고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했지만 깊고 확실하고 진실한 것이어야 되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그게 뭔데 제가 판수씨지만 나도 모르겠어 이건 내가 판단해도 모르겠어 사실 이 사건 병역법 거부 관련한 사건에서 제일 핵심은 대체복무제인 것 같아요. 대체복무가 단순 병역 회피용이 아니라 대체복무가 병역보다 더 고되고 더 네. 힘들면 네네. 사실 차라리 군대 가 말지? 그러니까 나올 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체복무제를 얼마큼 잘 짜느냐. 그래서 군대 간 사람들이 내가 불이익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그렇지. 네. 이렇게 이제 제도를 잘 짜는 것에 문제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저 항상 말씀드렸지만 진짜 네? 저만큼 군대 가기 싫었던 사람도 없을 정도로. 여기 있다. 나도 싫었다. 공군 빠져라. 얼마나 가기 싫었으면 공군을 갈게. 말대로. 네, 잘 생각해. 아직도 그 판사의 재량에 따라서 판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사실은.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그거 왜 저한테 얘기해? 법을 만들던가 아니, 아니면 국회에 뭐,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 저를 국회로 보내주시던 거예요, 그러면? 국회로 보내. 자, 우리 오선희 변호사님이 네. 갖고 온 사건은요? 요즘에 그 배달 앱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네. 거기에 후기를 되게 많이 남기고 그 후기에 따라서 사실 업체들이 이제 기준 1페이지 나타나기 때문에 후기 되게 중요하대요.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실제로 네. 그거 보고 주문하거든요. 네.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치킨 배달을 시켰대요. 근데 예정 시간이 나오잖아요. 배달 시키면. 근데 그 예정 시간보다 4분이 늦었고 그 4분 늦었다고 리뷰를
어마어마하게 이제 욕설을 섞여서 특히 배달한 사람이 사실 그 치킨 가게 사장님의 따님이었는데 아, 이거 진짜 너무 화나더라. 예. 그 여성에게 할 수 있는 욕설, 성적 비하, 뭐 아. 외모 지적 이런 것까지 쭉 다 한 거죠. 아, 네. 네.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네, 그래서 심지어 그런 막 욕설 끝에 뭐 가게 갈 거다 기다려라 막 이런 내용까지 같이 썼대요. 그 위협이죠. 네, 그래서 고객에게 이걸 사과를 요구하면서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죠. 네. 자 그러면 이거 이제 법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지네요. 네. 이 일단 그 외모 평가나 욕설 같이 섞어서 썼기 때문에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되느냐의 문제가 있고요. 근데 저희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인터넷에 게시했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 사람을 특정할 수 있냐. 이거는 그 가게 리뷰에 달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게 리뷰에 따님이 여자 아르바이트생인 것까지 전부 다 특정이 됐기 때문에 특정의 문제는 해결이 됐다고 보이고요. 네. 모욕죄에서 사회적 그 사람에 대해서 그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정도만 돼도 모욕죄는 성립하기 때문에 충분히 모욕죄는 될 것 같고요. 제가 판례를 좀 찾아보니까 이 리뷰나 게시글이 실제로 많이 다투어져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카페에서 인터넷 카페에서 어느 산후조리원이 어떻다더라. 막 내가 환불 요구했는데 환불 안 해줬어. 막 이러면서 여기 되게 나빠. 이러면서 또 리뷰를 쓴 거예요. 네. 재판에 가져갔는데 이제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게 물론 이 글을 쓴 사람은 환불받기 위한 목적으로 쓰긴 썼지만 네. 정보를 알려준다는 공익적 차원도 있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공익 목적을 인정해서 무죄를 선고한. 아, 그건 이제 무죄가 난 그래서 리뷰라고 해서 무조건 보호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죄가 되는 것도 아니어서 건 같으면 대체로 그러면 대체로 될 거 그러니까 내용이 전체적으로 네. 그 사분 늦은 것에 대한 욕설로 전체적인 분량이 다 그걸로 구성돼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뭐 리뷰 뭐 쓸 수는 있습니다만 너무 이렇게 좀 과격하게 쓰면 이거는 이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